직접적으로 언니 점을 봐드릴게요. 언니 사주에는, 신랑이 있더라도 신랑의 복이 없으라 해요. 그 말은,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언니가 그냥 얌전히 집에서 살림을 하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지를 않고, 내 사주인은 대주의 역할을 하고 살으라는 사주예요. 그 말은 내가 손끝에서 재주를 가지고서 풀어먹으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업적을 하시는 건지, 무슨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 쪽에서 언니가 내 일을 가지고 하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3년 전, 4년 전부터 내 가게가, 내 일이 많이 지금 일거리가 떨어졌다. 코로나하고 엄마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집에 인테리어를 하신 건지, 가게 인테리어를 하셨는지, 인테리어를 하시고 난 다음부터 거기 터전마전에서 동터가 나면서, 터에서 순간에 놀라면서 터에서 신이 좀 떠있다라는 형국이 들려요. 그러면서 아마 단골레 오던 단골레도 지금 예를 들면 횟수가 조금 잦은다는, 그러니까 횟수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횟수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예를 들어서 손님이 10명이 온다 하면 뭐 3명 뭐 그렇게밖에 왕래가 되지를 않고 있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어도 좋아, 엄마.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행이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작년, 재작년 그 3년 안짝으로 엄마가 사람으로 인해서 소갈이를 하고 살으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남자를 두고 지금 소갈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끔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라는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왕래하는 부분이 내 맘대로 뜻대로 되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기나긴 밤을 지금 지새우고 계시나요? 이렇게 좀 마음을 접었어요. 접었어? 예. 그랬다가 좀 마음을 접었어요. 예. 접었다고요? 예. 근데 나는 왜 내 마음속에서 접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지? 왜 이... 말로 그러는 건가? 예. 왜 그러냐면, 엄마는 지금 접었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오기를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접지는 않는 걸로 나한테는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한량기가 엄청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왜 잠적한 걸로 보이는 건 뭐야? 저요? 응? 제 면은 그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둘 중에 지금 한 명이 잠적을 해서 내 전화를 받지를 않는다는 게 뭔 말이야? 저의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 응. 제가 안 받았어요, 잠적해서. 언니가 잠적을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잠적을 안 해서, 잠적을 해서 지금 전화를 안 받았다, 지금 그래. 그러면서 지금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지금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언니가 이렇게 말할게요. 그 사람이 언니한테 많이 투자를 해주신 건지, 투자를 해주신 건지 맞나요? 네, 잘 보시네요. 아무튼 예. 투자를 많이 해줬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 속에서 지금 발 동동동동동 거리고 있다. 언니가 전화를 안 받고 있는 거야? 투자를 제가 전화를 안 받았다가 오늘 제가 문자를 했어요. 그만 만나자고? 그만 만나자고. 그만 만나자고는 말한 지가 좀 됐고. 그만 만나자는 거는 그 말이 됐고. 거기서 아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뭐 벌써 이미 끝난 사이인데 뭐 할 게 있냐. 근데 할 얘기가 있어서 그냥 했다 그랬더니 뭐 우리가 뭐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남남인데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남남은 아니라고요. 언니 있잖아. 네. 작년 수전에 언니 간제낀 게 뭐예요? 뭐 한 거 작년에 뭐예요? 작년 수전에 언니가 간제와 구설이 분명히 껴서 언니가 머리가 골이 아프라예요. 작년? 그쵸?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에 언니가 잘못하다가는 지금 내가 있는 금전을 다 까먹게 생겼어. 그 해예요. 올 수전 내년 수전에 언니가 안전히 몰아치기로 내가 해오리가 쳐서 그 해오리에 감싸서 언니가 그냥 구둥이에 지금 빠지라는 형국이야. 내년까지 언니 잘못하다가는 간제에 지금 몰려가지고 내년 그 구설에 언니가 수습을 못해서 정말로 내후년까지는 언니가 입 다물고선 조용히 사세요라는 소리밖에 들리지를 않아. 언니가 운이 그렇게 좋은 해가 아니에요. 응? 그게 뭐야? 관제가 껴있는 게? 관제, 한 몇 달 전에, 했던 저기 친구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뭐 그런 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친구를 놔준다 그랬는데 이 친구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냥 나는 그냥 정말 딱 끊고 싶다. 그리고 뭐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이 친구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도 뭐 이렇게 알았던 시간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제 여자친구 아닌 여자친구가 그 친구네 집을 데리고 그 친구가 여자친구 아닌 뭐 자기 말로는 여자친구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여자친구처럼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 집에. 근데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언니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거야? 저요? 왜 마음속에 도망가고 싶다 그게 뭔 말이에요? 진짜로 언니 마음을 읽어보면 지금 이 심정에 내 지금 공간에 여기에서 지금 도망가고 싶다. 맞나요? 예. 도망가고 싶다. 여기서 진짜 숨이 막혀서 진짜로 내가 그냥 한국으로 도망을 올 건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갈 건지 딱 지금 그 시점이라는데요. 그리고 오늘 제가 딱 생각하기가 그냥 좀 외롭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그냥 한국의 엄마한테 가까운 부모님한테 그 생각을 했어요. 예. 딱 오늘 그 점사가 딱 그 말이 정답이에요. 언니 마음속에 간제고 뭐고 그런 게 관심이 없어. 응? 이미 그런 거는 벌어진 거기 때문에 언니가 참 냉정한 여자분이에요.
내 말이 틀리나요? 언니는 진짜 누가 말을 하자면 바늘을 언니 손에다가 찔러도 피 한 방울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언니가 정말 차가운 사람이야. 왜 차가워졌냐면 원래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니가 사신국에 사시면서 내가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순간순간에 벌어져서 그거를 해결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지쳤고 이제는 사람도 너무나도 질려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내 나라에 도망을 가고 싶다. 지금 누군가가 내 집에 쳐들어올까봐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싶다. 다른 나라로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도망을 가고 싶다. 그 말이 정답일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오늘 혼자 속으로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이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그래서 얘는 거의 그냥 뭐, 그냥 옛날에 알던 정으로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있거든요. 그냥 가끔씩 얘기를 하고. 사람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보이나요, 혹시? 여기에 지금 언니가 어느 누구를 대줘도 나한테는 들어오지가 않아.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점을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언니하고 아직까지 인연이 되지를 않는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양 씨가 누구예요? 양 씨? 네. 양 씨를 가진 사람이 없는데? 이응자를 들어간 사람이나. 예, 예? 이응? 이응? 있어요. 예, 예, 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응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응자? 예. 그 사람이 언니 투자해준 사람이야? 아니에요. 잠깐만요.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한테는 나한테 친근감이 들어와요. 응? 친근감. 내가 아는 두 명자가 들어가요.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나한테는 그 사람으로 들어오고, 언니한테 지금 네. 투자를 했다가 언니가 지금 연결을 끊어버린 사람이 지금 악을 품었어. 악을 품었다라는 소리는 타일러서 언니가 좋게 인연을 매듭을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 사람 마음을 읽어보면 일방적으로 언니가 나한테 당한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알죠?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언니하고 둘이가 사이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수전에 내가 언니한테 간제가 껴있다고 했잖아. 이 사람이 분명히 언니가 전화를 안 받고 언니가 지금 등을 지어버린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언니한테 분명히 간제의 연결을 시킬 거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거든요. 근데 내년 내후년까지 언니가 여기에서 언니가 나 죽었어요 하고 계셔야지 안 그러다가는 언니가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로 골치 아파서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 그게 언제였냐면 작년, 재작년부터 언니가 분명히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도망가고 싶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그랬을 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언니 지금 무슨 사람으로 서비스하는 일을 하시나요? 예. 서비스하는 일 그 공간에서도 언니 너무 구설이 많아. 그 안에서 언니가 너무 구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는 발길이 점점 끊어지고 있다라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아? 같이 일하는 친구인가 그러면? 일하는 친구가 일하는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그 남자가. 분이. 그러니까 사람 지금 그 친구 때문에 일해서 너무 말이 많아요. 아, 아까 그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언니가 이거를 왜 가게를 하시면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풀어줄 생각을 왜 아예 안 하셨어? 그러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언니 가게 들어가기 전에 내가 있는 그대로 말을 하자면, 가게가 있잖아. 되게 어두워요. 어두운 데를 언니가 손을 보셨나 봐.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바깥에서 보면은 거의 무너지는 그 건물에 건물처럼 보이면서 그 안이 되게 습하게 들어와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실 때 그냥 한 번 정도는 그냥 풀어주고선 언니가 들어갔으면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내가 해놓은 결과물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도 이익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어느 정도 언니가 이거를 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 꽤 된 걸로 보이거든요? 꽤 된 걸로 보이면 어느 정도는 내가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키면서 뒤에서 이제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왔어야 되는 건데 언니가 그냥 발로 먼저 다 뛰고 있는 형국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말씀을 해주세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그냥 우리 말을 무시하지 마시고 좀 풀어줘서 내가 거기에서 언니가 도망가고는 싶다 했지만 언니는 한국에 절대로 못 들어와. 왜요? 한국에 들어와서 언니가 있는다고 해도 6개월 있다가 언니 다시 가. 언니는 여기 한국에 성향이 안 맞아요. 언니는 조금 큰 물에서 놀고 싶어하지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작다는 거는 아닌데 여기에서 언니 한국 사람들하고 언니가 이제는 조금 상대하기에는 머나먼 당신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언니는 사신국의 문을 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사신국이 언니는 맞아. 근데 지금까지 고생을 해서 그 빛을 못 보고 있는 것뿐이지 언니가 그 골수를 못 찾아서 언니가 지금 날까지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지 언니가 골수만 잘 찾아줬으면은 그래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언니가 그냥 사람을 하나 심어서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주면서 언니가 케어를 하면서 뒤에서 그냥 어느 정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언니 사장이야? 네. 근데 미안해. 사장의 그 사장님 분 같지가 않아요. 지금 하시는 그 일적을 봤을 때에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거는 제가 뭐 사장감이 아닌데 사장이 된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언니는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언니는 직장 생활을 못 하셔. 왜 못 하냐면 내가 가만히 한 공간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답답한 곳에서 언니는 뛰쳐나가라는 그 저기에 사주예요. 그러니까는 6개월 뭐 1년 정도는 잘 있겠지. 근데 동남서북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언니는 사신국을 간 건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언니가 맥을 못 잡아서 이제 그거를 언니가 답답하게 그냥 이렇게 계속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내 인생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지 이거를 만약에 무당집을 알거나 그렇게 했더라면 언니가 한 번 정도는 풀고선 그렇게 했더라면 언니는 그래도 지금 정도는 내가 남의 나라 가서 살면서 그래도 성공을 했네라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